방송통신위원회법 제1조 제1항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면에서 결격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국민 앞에 내뱉은 거짓말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노래주점과 주말 골프장, 고급 호텔 등에서 마치 자기 돈 쓰듯 회사 돈을 썼습니다. 빵집과 와인바에서 수백만 원씩 회사 돈을 지출했습니다. 본인의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로 소액 결제를 남발했습니다. 400만 원어치 상품권도 법인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제주도에 무단 여행을 오가면서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카드 사적 위용 흔적은 차고 넘칩니다. 20년 동안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장인은 저에게 한탄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충격적이다. 어느 회사에서도 아무런 증빙 서류나 소명도 없이 법인카드를 쓸 수는 없다.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시각이자 국민의 상식입니다.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해도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막대한 혈세를 집행하는 고위공직의 자리를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